사후분석 들어가서 보면 여기는 두 개가 있죠? 근데 이두 개를 해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얘는 t테스트니까 그냥 이 차이 검정에서 자동으로 나오면 끝나요. 얘는 언제 쓰느냐? 만약에 이 우리가 쓰는 이 요인 값들이 3개 이상 될때그 3개 이상 되는 변수들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고 돌리면 거기 우리 분석하는 거에 창이 뜰 겁니다. 어떤 창이 뜰 거냐면은 두 개기 때문에 분석 안 해줬어요. 이런 메시지가 떠요. 분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앞에 그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넣어보고 들어갈게요. 괜히 그게 나오면 에러인 줄 알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메시지가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자, 뭐 우리 잘 아는 터키 방법. 이거 우리 저거랑 똑같죠, 지금? 우리 아노바 분석하는 거랑 원래 아노바랑 똑같죠? 자, 계속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옵션에서 중요하고요. 옵션에서 오버롤 들어가면 가끔가다 에러가 나요. 어떤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넣어줍니다. X1, X2.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국은 X,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버전이 높을 때는 오버롤도 잘될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버전이 좀 낮은 거를 뭐 구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분석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제가 해봤더니 어떤 버전은 잘안 돌아가더라고. 에러 나고. 그러면은, 에러 나네, 안 돌아가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로 넣어주는 거 상관없어요. 오버롤을 이렇게 한번 넣어주거나, 세 개를 따로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자, 똑같이 주효과 분석하고요. 그냥 LSD로 해주시고, 기술 통계 분석, 그 다음에 동질성 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도 되는데, 요 간의 차이를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이제 아까 전에 인터랙션의 차이를 보고 싶을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붙여넣기. 자, 이게 신택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택스. 우리가 2way 리피트드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처음에 그림만 갖고 우리가 화면만 갖고 못하고 이제 명령어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될 경우가 이제 생긴다.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그겁니다. 자, 붙여넣기 누르면 뭐가 많이 뜨네요. 그죠? 잠깐만, 여기서 왜 저게 안 뜨지? 자, 얘를 취소하고, 잠깐, 우리가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일별량, 옵션에서, 아, 이거, 이게 왜 빠졌지? 나는? 여러분들은 체크돼 있죠? 저는 이게 빠져 있었네, 아까 전에. 왜냐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비교 분석하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할때 빠져 있었네요. 제가 아마 체크를 할때 보여드린다고 체크해 놓고 그냥 안 눌렀나 보네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면 우리 책에 19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건데, 요 비교 분석하는 거에 대한 뒤에 값이 뭐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요만큼 compared 부분을 카피해 갖고 와서요. 여기다가 뒤에다 붙여넣게요. 요거, 요쪽, 요만큼. 자, X1, X2의 interaction effect에 compare ADJ LSD라고 붙여놓으시면 되고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지워주셔야 돼요. 조금 틀린 게 얘를 갖다가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자, ADJ를 지워주시고, 자, ADJ 지워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LSD도 지워주시고, 여기에 X1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1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분석해줘라 이거예요.
봤어요? X1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차이 검정해 주는 거를 보겠다 이 얘기예요. 자, 요게 좀 틀립니다. 잘 모르실 때는 책 보고 그냥 치시면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 여기 위에 보시면 초록색 화살표가 있어요. 초록색 화살표. 우리 초록색 화살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고창이 뜨죠? 경고창에 뭐라고 뜨냐면 제일 먼저 그룹이 3개 미만이므로 시간에 대한 사후 검정 또는 온도에 대한 사후 검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뜨죠? 얘가 에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룹이 2개이기 때문에 뒤에 차이 검정을 해줬잖아요. 굳이 그 사후 검정, 포스트 혹 분석을 안 해줘도 되니까 안 해줬다 이겁니다. 결국은 3개 이상이면 얘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전에 그룹이. 자, 요 인간의 10분, 20분 돼 있고요. 요겁니다. 자, 요거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큰 걸로 보면서 할게요. 이거구나. 자, 여기서 자, 이겁니다. 잘 보시면 10분 튀겼을 때 1000도, 1500도. 10분에 1000도 튀겼을 때는 87점이고요. 10분에 1500도 튀겼을 때는 93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였어요. 아까 전에 평균이 똑같은데 아마 보면 이렇게 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프 상에.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따른 A에 대한 평균은 뭘 구하면 돼요? 얘가 B1, B2면 어떻게 돼요? B1과 B2의 이 값의 가운데 값인 얘가 되죠? A1일 때. A2일 때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얘 중간이죠. 실제로는 값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평균을 내고 평균을 냈더니 평균과 평균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난 거죠. 즉, 값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 값의 평균은 얘고 이 값의 평균도 얘니까 서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래서 t테스트를 돌렸을 때는 차이가 없게 나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B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죠. B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평균, B2에 대한 평균. 요걸 이제 돌려서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는 t테스트 돌렸을 때는 차이가 없게끔 나와서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온도와 시간 두 가지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를 이제 이 연구소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증해 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차이가 난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요인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 간에 복합적인 효과에 의해서 요인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 가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험할 때. 자, 그러면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이라고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결과창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F 검정하고 똑같아요. F 검정하는데 X1은 뭐라고 나오죠? X2 뭐라고 나오는데 이 값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 값을 보면 됩니다. 자, X1과 X2일 때 값이 뭐예요? 서로 인터랙션이 있다 없다? 있다. 귀무과설은 인터랙션이 없다가 귀무과설입니다. 항상 뭐라 그랬어? 차이가 없다, 뭐가 없다, 제로다. 이게 귀무과설이라고 그랬죠? 인터랙션 이펙트가 제로다, 그러니까 없다 이런 게 귀무과설이니까 얘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얘는 0인데 얘는 뭐예요? 둘다 의미가 없게 나왔죠.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의미가 없고요. 그럼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을 때는 뭘 보면 돼요? 인터랙션 이펙트만 보면 돼요. 이두 가지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랙션 자체가 이 위에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 차이가 없다 없다를 굳이 해석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지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두 가지를 그냥 t테스트처럼 두개다 따로따로 해석해 주면 돼요.
얘는 의미가 있었고 얘는 의미가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되면 되죠. 왜냐면 별도니까. 굳이 합쳐서 볼 필요가 없죠. 따로따로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으면 걔만 보시면 되고,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으면 위에 두 개를 따로따로 보시면 되고. 뭐라고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봤던 비교한 겁니다. 보면 차이가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걸 미리 앞에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표가 나오죠? 이 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신택스를 가지고 돌리면 이 표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이 표만 나옵니다. 이 표만 나와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다 없다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차이가 있는지만 나온 거죠. 인터랙션 이펙트가 효과가 있는지 나오는데, 뭐일 때 뭐가 더 값이 크다 작다는 건잘 모르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랬을 때 아까 전에 그 분석 신택스를 넣어주면 이 표까지 나옵니다. 이 표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인터랙션 이펙트는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이것만. 그래서 요 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신택스를 해준 겁니다. 신택스로.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쭉 나오죠? 다 차이가 있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000도 튀겼을 때 10분, 20분도 차이가 있고, 1500도도 10분, 20분 차이가 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정확하죠? 그림을 보면 10분 튀겼을 때는 뭐예요? 얘가 1500도네요. 그죠? 1500도로 튀겼을 때 맛이 훨씬 더 좋고, 20분 튀겼을 때는 반대로 1000도 튀겼을 때가 더 좋고, 그죠? 값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맛의 차이가 서로 크로스오버 됐죠? 컴파운드 됐죠? 인터랙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1000도, 10분일 때는 1500도, 20분일 때는 1000도로 튀겨주는 게 훨씬 맛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걸 이제 연구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 식품 개발할 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거할 때. 그래서 라면 수프 개발하고 라면 면 개발할 때 다양하게 넣잖아요. 요걸 넣었을 때, 요걸 넣었을 때, 요걸 넣었을 때랑. 근데 수프의 맛만 가지고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라면 면을 어떻게 하느냐도 또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수프하고 라면 면발하고 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컴파운드하게 봐서 어떨 때 조합이 가장 맛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수프만 따로 하고 면발 따로 하고 그러면 서로 독자적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독자적으로 영향을 안 미칠 경우에는 수프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면발은 이렇게 만들면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개발할 때 그런 효과 검증을 할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실험할 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값의 변화를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기 그 나중에 논문 낼 때는 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보고서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